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의 인물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14대 1대 다윗 사랑받는 자 친구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비드, 헬라어로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사랑스러운 자, 사랑하는 사람, 친구, 연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도드와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끌어오르다,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14대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14대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14대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다윗은 바세바에게서라는 표현 대신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바세바보다는 우리아의 충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정도로 인정받았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고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과 부하들을 생각하여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아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도 전쟁 중에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우리아를 매우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으며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둘째, 다윗의 범죄를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가 암몬과 치열한 전쟁 중일 때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간통하고 그 부하를 전쟁이 맹렬한 최전선에 보내어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런 왕을 위해서도 충성한 의로운 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우리아의 의로움과 다윗의 범죄를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죄를 통분히 여겨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실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2.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며 방랑할 때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도 다시 왕위를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을 드러냈을 때에도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재앙이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끊임없이 받은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며 통회 자복한 결과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멀리 떠나 선을 가까이 추구하는 것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180도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바로 깨닫고 감정으로 슬피 통회하며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는 것은 내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인하여 탄식하며 통회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대 솔로몬 평화로운 통일 왕국의 제3대 왕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 두 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쉘로모이며 평화로운이란 뜻입니다. 쉘로모라는 평안, 평화, 평온, 행복, 번영이라는 뜻의 샬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며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으며 이것은 일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가장 사랑하는 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또한 이미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시므아, 소밥, 나단 다음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24절에는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은 직후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서 다윗 언약을 계승할 아들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한편 즉위할 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했는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대체로 20세로 추정합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41세였던 것을 보아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 이미 자식을 낳을 정도의 장성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솔로몬은 다윗 사후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고하니라는 세우다, 안정되다, 확립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쿤의 수동형 계속법으로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왕권을 안정하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첫째,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로 학깃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모반했을 때 솔로몬이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얻은 동료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왕위를 차지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끝내 죽임을 당한 것은 왕이 되려는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반했을 때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라고 하여 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관대함을 베풀어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또다시 정권의 욕심을 부려 아비삭을 요구하는 악한 일을 행하자 그 즉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시도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이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일에 동참했고 다윗이 환난받을 때 충성하였으며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아나돗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쫓겨난 아비아달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엘르아살 계열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늠하는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는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같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자 이때부터 엘르아살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가문에 의해 수행되었던 대제사장직도 주전 171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속죄를 담당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 사울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대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가까스로 도망쳐 다윗에게 왔던 자입니다. 이후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을 돕고 그와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는 반역에 가담하여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평생 쌓아왔던 훌륭한 업적과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비아달의 말년은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요압과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요압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았습니다. 요압은 일전에 아도니야가 제단뿔을 잡고 목숨을 부지한 사실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비록 여호와의 성전 안이라 할지라도 요압을 죽이라고 분하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잡아 내어 죽이라는 말씀에 입각한 것이며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는 일찍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자 요단강을 건너려는 다윗 앞에 나와 용서를 빌었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시므이의 고향인 바울임이었으므로 솔로몬은 시므이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만약 벗어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자신을 두 종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까지 갔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자 솔로몬은 시므이를 즉각 처단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처벌은 사실상 다윗의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역 부도의 죄인이 목숨을 부지하게 된 감사를 쉬 잊어버리고 솔로몬의 명령을 경홀히 여긴 까닭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된 악인들을 제거한 후에 나라가 견고하여 솔로몬 왕국은 날로 번영해 갔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거침이 되는 인물들을 제거함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형통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대적들을 제거하고 정치가 안정되자 애굽과 외교를 수립하고 그 친선의 증표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 애굽과의 충돌을 피하고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역학상 필요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신성한 결혼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2. 솔로몬은 나라를 지혜로 다스려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전국을 12 행정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7절에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위에 12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배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열두 행정구역에는 관리장 아사리아를 관리장으로 세우고 열두 관장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열두 행정구역을 열두 지파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역적 형편에 따라 배치하였고 특히 세금을 매달 각 지역에서 얼마씩 각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행정구역에서 한 달씩 왕실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솔로몬 시대에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영토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열왕들을 관할하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최대의 영토를 확보한 배경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마병이 1만 2천이요, 병거가 1,400이요, 외양간이 4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라는 말씀을 어긴 것으로 엄청난 부귀 영화 속에서도 다가올 솔로몬 왕국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 시대의 최대의 부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 30석이요, 굵은 밀가루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은 히브리어 코르로 한 호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밀가루 총 90석은 약 2만 700kg으로서 1만 4천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며 또한 고기의 양도 1만 4천명이 각각 한 근 이상씩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솔로몬 왕궁이 얼마나 크게 번영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솔로몬 왕국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에서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는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1년 동안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금의 양을 나타냅니다. 금 1달란트의 무게는 34kg으로 금 666달란트는 22,644kg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앉았던 왕의 보좌는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 같은 보좌는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으며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부는 역대하 1장 12절에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라고 축복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넷째, 솔로몬 시대에 최대의 안정, 평강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는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연히라는 히브리어 베타흐로 안전하게 염려 없이 안심하고라는 뜻입니다. 또 무화과나무 아래란 무화과나무 그늘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무화과나무는 많은 가지와 넓은 잎사귀로 인해 휴식하고 묵상할 만한 훌륭한 안식처로서의 그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라는 말씀은 국가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이상적인 생활을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역대상 22장 9절에서 다윗에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 것은 성전 봉헌식 때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실제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므로 결국 완전한 의미의 평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전무후무한 평강은 장차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시대에는 다시는 밤이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혜에 있어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며 빛을 발했던 이 네 사람은 역대상 2장 6절을 볼 때 유다 지파의 세라 가문 계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에단은 무라리 자손으로 시편 89편의 저자입니다. 헤만은 고라 자손입니다. 헤만은 에단과 동일하게 찬송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이며 시편 88편의 저자입니다. 갈골과 다르다 역시 에단과 헤만에 필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당대에 뛰어난 지혜자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잠언 3천과 노래 1,005을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많은 잠언과 노래가 다 후대에 전해지지는 못했지만 그 일부가 구약 잠언과 아가서에 남아있습니다. 시편에 두 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으며 전도서 전체는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으로 조회가 깊었으며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 그 지혜를 들으러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으나 솔로몬은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에서는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미하여라는 히브리어 알람으로 숨기다, 드러내지 않다라는 뜻이며 솔로몬은 어떤 질문이든지 그 답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 나라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의 명성에 대하여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직접 방문하여 시험한 후 소문은 오히려 실제의 절반도 안 된다며 감탄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 아니라 건축물, 식탁의 식물, 신복들의 좌석, 제복을 입고 도열하는 신복들의 모습,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등을 보고 정신이 현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한자로 아찔할 현, 황홀할 황으로 숨막힐 만큼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함이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귀로만 듣던 소문을 눈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사실이요 그보다 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황홀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듣고 있는 신복들을 복되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감동한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바쳤는데 그와 같은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당시 애굽 제21 왕조는 가장 약하였고 또한 아수르도 암흑시대에 속하는 세태기였던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10장 23, 24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만 구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악한 세대를 향하여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됩니다. 잠언서 3장 15, 16절에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 삶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처럼 놀라운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소운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직후 첫 재판에서 두 창기의 사건을 명쾌하게 판결하자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며 왕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판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아닌 장성한 신앙인에게만 허락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복이 오늘날 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